널찍한 오늘의 집 거실은 가로, 세로가 전부 다 4m가 넘습니다. 다양한 기본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도 있어요. 알파룸 못지않은 드레스룸까지 준비된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의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릴게요. 총 3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인데요. 기준층 3룸 세대와 넓은 테라스가 있는 복층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준층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앞서 넓은 테라스가 있는 복층 세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현장이에요. 먼저 공개됐던 복층 세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현재 인천 1호선으로 운행 중인 문학경기장 역이 있고요. 문학터널과 문학IC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우수한 교통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시죠. 주차는 건물 1층에 가능한데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중주차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만큼 공동 출입구도 아주 적절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을 살펴봤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부터 내부 영상 소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전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실 면적은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내부 절전 효과 보실 수가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은 키 큰 장이 총 3칸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박스가 있어서 간단한 소품 활용해서 인테리어 효과 보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띄움 시공되어 있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굽 높은 신발들도 편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 디딤석 존재하고요. 중문은 상당히 커요.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전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로 가기 전에 일단 복도가 있고요. 현관 앞쪽에 방이 있습니다. 자, 안방을 제외한 두 개의 방이 안방과 거리차가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독립적이네요. 그렇죠. 안방을 보다 프라이빗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인데 면적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정말 넓어요. 굉장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로 활용하기 너무 좋겠죠. 정말 좋죠. 면적도 넓고 에어컨 옵션도 좋고. 네. 이 정도면 뭐 다양한 가구 배치하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중간 방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예요. 자, 여기는 자루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 보면 그냥 반듯해 보이는데 자루형인가요? 맞아요. 창문 맞은편 쪽은 네. 공간이 조금 깊이 들어가 있어서 저쪽에다가 붙박이장 딱 알맞게 설치하시면 아주 좋겠죠. 네, 깊이가 딱 알맞네요. 그렇죠. 벽지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오늘의 집은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 장점이 가득하네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방 두 개나 살펴봤고 자, 메인 욕실 살펴볼게요. 메인 욕실답게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이랑 벽면 타일에 전부 다 비앙코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변기 옆으로 반다리 세면대와 젠다이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 슬라이딩 거울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샤워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선반형 레인 샤워기 그리고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편하게 샤워하기 아주 좋은 욕실이에요. 네. 자, 욕실에서 나오면 거실로 가기 전에 복도를 보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아, 수납 공간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짐들 보관하기 아주 좋겠죠. 자, 다음은 아주 널찍한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로, 세로가 전부 다 4m가 넘어요. 아, 진짜 넓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네. 일단 바닥은 고급스럽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TV월도 유광 타일이라서
바닥이랑 조화가 참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은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단열 방음 효과적이겠네요. 심지어 사생활 보호창으로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 굉장히 잘 되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소파월도 굉장히 널찍하죠? 진짜 넓은데요? 상당히 넓어요. 벽면도 웨인스코팅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조명은 메인등과 양쪽으로 간접등 그리고 직부등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깔끔하면서도 멋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고 이제 거실 맞은편 쪽으로 있는 주방인데요. 자, 주방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도 상당히 널찍한데요? 널찍하죠. 네.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요리는 화력 좋은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합니다. 그 위쪽으로 하츠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옵션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일단은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싱크볼 아래 정전기 올랐어서 깜짝 놀랐어. 자, 음식물 분쇄기까지 함께. 음식물 분쇄기 보고 놀라신 줄 알았어요. 누가 하면 춤추는 줄 알겠네요. 자, 냉장고 자리도 대형 냉장고 2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정말 넉넉하네요. 자,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어요. 주방 옆에 있으면 참 좋죠. 자, 실용적인 다용도실은 넓이도 상당히 널찍하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진짜 높아요.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하기에 충분한 층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평소에 잘 안 쓰는 짐들 놓기에도 아주 적합하죠. 정말 적합하죠. 자, 이제 안방 하나 남았죠? 네, 기대됩니다, 안방. 자, 안방 볼거리 엄청 다양해요. 와, 일단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랑 드레스룸이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분리가 네, 되어 있음에도 상당히 넓네요. 맞아요. 침실 공간만 자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넓죠. 네. 대형 침대를 놨는데도 추가적으로 뭐 의자를 놓거나 TV 설치하기에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다용도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다용도실 바닥이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더 테라스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티타임 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수전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거기를 세탁실로 활용을 해도 좋지만 이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 여기를 세탁실로 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한쪽에 나비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맞은편에 있는 드레스룸 살펴볼게요. 자, 드레스룸은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널찍하죠? 진짜 넓은데요? 기대 와,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뭐 겨울옷부터 이불, 뭐 다양한 옷까지들 한꺼번에 수납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은데요? 네. 알파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죠? 네. 여기다가 뭐 책상 같은 거 놓기도 충분하죠. 자, 그리고 서브 욕실인데, 아, 서브 욕실은 메인 욕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시설도 거의 메인 욕실급이에요. 네. 자, 변기 옆으로 세면대와 선반 있고요. 거울은 LED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납장 있고, 자, 샤워 공간에는 금색의 아주 고급스러운 샤워기와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인 욕실을 갖다 놨네요. 그렇죠. 네. 아주 고급스러운 신축 빌라답게 마지막 서브 욕실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안방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위추월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중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